캔슬 누를게요. 캔슬. 우리 그 드림이버에서는요, 작업하기 전에 그냥 파일에 뉴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파일에 뉴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설정을 먼저 하나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예, 설정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로컬 사이트 설정하기 또는 정의하기 뭐 이렇게 불러요.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로컬 사이트 뭐 정의하기 또는 설정하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거예요. 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예, 홈페이지의 어떤 루트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폴더 위치를 설정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폴더 위치를 설정을 해준다. 홈페이지를 작업을 할 때는요, 하나의 폴더에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말을 하면, 홈페이지 작업할 때 작업 시 하나의 폴더 속에서만, 예,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폴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폴더 속에서만 작업을 해야 돼. 근데 그 폴더 있죠, 그 폴더 속에는 폴더가 또 들어있고 폴더가 또 들어있어도 괜찮다. 괜찮다. 그 폴더 속에는 폴더 안에 폴더 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일단 하나의 폴더 속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의 홈페이지가 돼요. 하나의 전체 홈페이지가 돼요. 요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로컬 사이트 정의하기 또는 설정하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로컬 사이트를 설정을 할 건데, 우리가 우리 예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제 수업 예제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 수업 예제 폴더에 들어가면 드림이버 CS4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속에 다시 들어가면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고 파트 3이 있고 그래요. 그죠? 이 우리는요, 파트 1이 일종의 하나의 홈페이지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파트 1로 요 영역으로 로컬 사이트를 정의를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파트 2라는 홈페이지다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 생각해서 파트 2라는 홈페이지를 또 하나의 로컬 사이트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이라는 홈페이지도 하나의 로컬 사이트를 설정해서, 이게 일종의 파트 1, 이게 하나의 회사 홈페이지다. 파트 2도 회사 홈페이지다. 파트 3도 홈페이지다. 이렇게 해서 세 개 홈페이지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로컬 사이트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예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업되어 있는 거를 수정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설정을 우리가 해볼 텐데, 로컬 사이트를 정의를 설정을 할 텐데,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로컬 사이트잖아요, 그죠? 사이트이기 때문에 메뉴가 사이트예요. 그렇게 외우면 잘 외워질 거예요, 그죠? 로컬 사이트인데,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하기 전에, 맨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기 전에 맨 처음에 사이트를 설정을 한다. 로컬 사이트다. 메뉴도 영어로 사이트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걸 누르면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든 로컬 사이트를 설정을 하는 거니까 뉴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로컬 사이트가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새롭게 하는 거다. 그래서 뉴 한다. 근데 우리가 로컬 사이트를 해놓고 났는데 뭔가 수정할 일이, 잘못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수정할 때는 매니저예요. 여기 매니저 불러 그러잖아요. 해놓고 나서 매니저 불러. 그래서 수정할 때에는 매니저로 하는 거고, 맨 처음에 사이트를 처음에 한번 탁, 응? A라는 사이트 딱
할 때는 new예요. 그죠? 수정할 때는 매니저. 자, new 누릅니다. 여기서 사이트 이름인데 우리가 A라는 사이트 대신에 아까 폴더 이름이 파트 1이었거든요. 그래서 파트 1이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파트 1. 이게 이제 홈페이지 이름이에요. 파트 1이라는 홈페이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뭐 도메인 이름이 있다. 도메인을 돈 주고 산 게 있다. 그러면 그 도메인이 이제 이 홈페이지가 되고 싶다. 그죠? 이제 파트 1이라는 뭐 어떤 도메인 이름을 샀어. 그래서 뭐 따따따점 파트 1점 뭐 co.kr이다 라는 홈페이지가 있다. 돈 주고 샀다 도메인을. 그러면 연결해야 될 땐 쓰는 건데 우린 도메인이 없거든요. 그럴 땐 적지 않아도 상관없고, 아까 매니저 부르는 거죠. 매니저 불러서 수정할 수가 있어. 나중에 도메인 돈 주고 살면 매니저 불러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넥스트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설정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그 프로그램 이 홈페이지 디자인에서 지금 드림이버로 프로그램 코딩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끝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되는데 ASP, .NET, ASP, JSP 또는 PHP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웠다. 프로그램 배워서 정말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 할 때는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웹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그럴 때는 NO 하면 돼요. 그죠?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NO 하고 NEXT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 하는 거냐면 during development 프로그램, 아 저기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개발한다 이렇게 불러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개발한다 부르는데, 개발하는 동안에 서버에 접근해서 서버 상에서 개발할 거냐, 그게 아니고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오프라인이라고 부르죠. 서버에 접근 안 하는 걸 오프라인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컴퓨터, 각자의 노트북 이런 환경에서 먼저 거기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버에 접근해서 작업한 걸 올리겠다,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버에 접근하려면 일단은 그 호스팅이라는 게 필요해요. 호스팅도 뭐냐면은 도메인 네임을 돈 주고 샀으면은 그 도메인 네임을 타자를 치면은 따따따 하고 그 주소에 타자를 치면은 홈페이지가 떠야 되잖아요. 뜨려면은 그게 그 자기 컴퓨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서버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서버 컴퓨터에 세팅되어 있는 공간이랑 연결을 해야 따따따.part1.co.kr 뭐 예를 들면 할 때 딱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게 그 호스팅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다 돈이에요. 도메인도 돈 주고 사야 돼. 호스팅도 돈 주고 사. 다 돈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돈 주고 산 게 없거든요.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컴퓨터에 먼저 그냥 저기 노트북이 됐든 하겠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그냥 그 오프라인으로 먼저 이렇게 다 해놓겠다. 그것이 바로 edit local copy on my machine. on my machine이 PC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트북 PC가 on my machine이에요. 거기에 일단 내가 작업을 해놓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체크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로컬 사이트가 아까 파트 1이라는 폴더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자, 노란 폴더 눌러서 찾아 들어갑니다. 누르고 바탕화면 누르고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그 아까 그 예제 깔아놓은 데가
예제 깔아놓은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디자인은 새롭게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 하시고 우리는 예제로 하는 거니까 바탕화면 수업 예제 그 다음에 드림이버 CS4에서 파트 1, 폴더가 3개죠? 이게 홈페이지 각각 3개다 생각하는데 파트 1이라는 홈페이지로 연결할 거니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가 있는데요. 이거 뭔가는 만지지 마세요. 뭔가는 만지지 말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셀렉트가 중요하죠. 셀렉트. 선택했다. 파트 1을 선택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폴더에서 이제 모든 거를 작업을 하는 폴더 속에 폴더가 여러 개 있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셀렉트 파트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있거나 말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셀렉트가 중요한 겁니다. 저자. 자 그러면 이게 올바르게 된 거예요. 아까 나와 있던 건 가상이에요. 아까 디렉토리 나와 있는 걸 믿으면 큰일 나요. 아까는 가짜예요. 아까는 가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눌러서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넥스트. 이게 루트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맞아요. 이게 루트로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홈페이지가 이게 루트가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 수영 씨 해석 좀 해봐. 영어로 돼 있잖아. 왜 그래 진짜. How do you connect to your remote server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서버에 접근해서 그걸 연결하는 세팅 작업을 할 거냐. 나중에 이제 이거를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서버에 딱 올릴 때 그 주소 그 루트 저기 그 올리는 거 있어요. 그 저기 FTP로 올릴 것이냐 서버에 올릴 때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 호스팅 돈 주고 산 거 한 적이 없잖아요. 도메인도 없고 호스팅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저기 온라인으로 올리려면요. 온라인으로 올리려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논이에요. 논. 물론 프로그래머는 돈 주고 사지 않고 자기 컴퓨터를 가상의 그걸로 잡아가지고요. 가상 서버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전문적으로 하려면 다 돈 주고 사야죠. 뭐 어디 가상으로 자기 컴퓨터로 해서 뭐 홈페이지를 그건 연습용이지 진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 해놓고 넥스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쭉 읽어보는 거야. 이게 확실한 거냐? 이 세팅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거 확실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세팅해놓고 수정할 수 있어요. 매니저 불러 해서 수정할 수 있잖아요. 매니저 불러서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돈 하세요. 다 했다 이런 뜻이야. 돈. 오케이. 하면 딱 이렇게 그 우리가 아까 로컬 사이트 설정한 대로 다 이렇게 세팅이 딱 잡히면서 여기 있죠. 파일. 여기가 패널인데 패널에 파트 1이라고 딱 잡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펼쳐 보면은요 누군가가 그 로컬 사이트 해놓은 게 뭐 혹시 있다면은 떠요. 혹시 있다면은 뜨고요. 저는 있어요. 있어서 세 개가 더 있네요. 우리가 한 거 말고 세 개가 더 있어서 뜨는데 없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뜰 거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개 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파트 1이에요. 그럼 여기 빼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죠. 예, 빼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어요. 아, 그 두 번 누르지 마시고 캔슬하세요. 예, 두 번 누르면 매니저 불러 이거랑 똑같아져요. 그거 누르면 매니저 부르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매니저 불러서. 자, 어쨌든 여기 더하기랑 빼기가 있는데 이게 더하기 누르면은 폴더가 펼쳐져. 이미지에 더하기 눌렀거든요. 이미지에 플러스 눌렀더니 그 이미지가 쫙 나와요. 이미지 속에 또 뭐가 있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게 더하기 누른 다음에 다시 빼기를 누르세요. 빼기 눌러서 더하기가 눈에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미지의 폴더에 더하기가 표시가 돼야 플러스 표시가 돼야 정상이다. 그럼 이것들은 뭐하냐? 이건 이제 그 이미지 폴더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 1이라는 폴더에 접근하자마자 파트 1이라는 폴더에 접근하자마자 이미지 폴더가 있고 이거는 파일이라고 부르죠. HTML 파일들이 쫙 디자인 해놓은 것이 쫙 우리가 예제니까 들어있는 거죠. 예제가 아니면 우리가 디자인해서 넣어놔야죠. HTML 넣어놔야죠. 이게 이제 그 홈페이지 HTML
네, 이게 홈페이지예요. 이게 다 HTML 홈페이지에 이게 다 홈페이지 이게 다 이게 웹 문서라고 불러요. 웹 문서들이에요. 여기까지 녹화 끄겠습니다.